오히려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피부병에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놀러와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잔인한 계절 겨울나기의 2탄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겨울 실내의 적정 온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강아지들의 겨울 실내의 적정 온도.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적정 온도는 20.5도에서 22.5도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혼자 두고 갈 땐 절대로 18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춥죠? 우리 한번 집에서 20.5도에서 22.5도 맞춰보시면 한 22도는 좀 괜찮은데 한 20도 되면 좀 으슬으슬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얘네들 옷 입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겨울철 실내에서 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뭐 이제 여러 회사들과 뭐 컨설팅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끔 그런 거 막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해주고 뭐 여름엔 더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특히 제가 겨울에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겨울에 애들 더워서 쪄 죽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보통 몇 도로 맞춰요? 실내 온도 24도? 25도? 애들한테 더워요. 그래서 털 좀 있는 강아지들 푸들, 비숑 아니면 어쨌든 장모종이나 곱슬곱슬한 털이 있는 아이들 겨울에 우리는 실내에서 한 24도 맞춰놓고 반팔 반바지 입고 있고 강아지들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다 베란다 그 벽 쪽에 우풍 들어오는 곳에 아니면 현관문 바로 앞에 그 밑에 조그만 틈으로 시원한 바람 들어오는 곳 아니면 온돌이 없는 바닥이 어디예요? 현관 딱 거기에 요즘 아파트들 보면 대리석 있어요. 온돌 안 들어오는 곳 거기에 몸 딱 길게 해서 그냥 바닷가면 더우니까 우리야 또 이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 많지 않지만 서서 다니다가 소파에 앉고 하지만 우리나라 온돌이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리고 주로 어디 있어요? 바닥에 누워있죠.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내에서 겨울에 추울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집에서 옷 입히지 마세요. 피부도 숨을 쉬어야 되고요. 얘네 충분히 따뜻해요.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정말 노견. 그래서 노견들도 실내에서는 안 추워.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내가 정말 난방비 아끼겠다고 20도 이하로 막 집안을 유지하지 않는 한 옷 입히지 마세요. 그러다 오히려 더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내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가습기예요. 이게 사실 여름에는 너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뭐 곰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병이 더 일어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오히려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도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피부병에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호흡기예요. 호흡기. 가을에서 겨울 딱 넘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이런 모습 많이 보일 거예요. 하고 막 이런 거 건조해지면서 정말 많이 보여요. 이거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겨울에 더 감기가 잘 걸리겠어요? 건조해서 그래요. 최근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있고 마스크를 쓰다 보면 이 코나 입 쪽이 건조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 축축해서 막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못 느낄 수 있지만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지면 코의 점막도 훨씬 더 많고 이 호흡기 쪽에 사람보다 더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적정 수준으로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 호흡기와 피부에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욕할 때 이것도 건조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보습 샴푸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딴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겨울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거죠. 요즘 이 샴푸들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뭐 비건 샴푸인데 보습 샴푸들도 있고 예전처럼 그냥 막 향 많이 나게 하고 무조건 막 깨끗하게 씻고 이런 게 아니라 강아지들 피부 진짜 약하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그런 피부도 생각하고 그리고 보습도 신경 쓰는 이런 샴푸들이 있으니까 겨울일 때는 더 보습 샴푸를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겨울 되면 비만 조심해야 됩니다. 강아지들 산책도 막 덜 해주고 막 보호자 강아지 다 막 약간 계절성 우울증처럼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심심하니까 먹기만 하고 그러면 살만 이렇게 쪄요. 근데 이런 거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겨울일수록 이런 걸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많이 먹지 않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특히 우리 노령견 아이들. 겨울 되면 우리 사람들 중에 어떤 나이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우리 어르신분들. 특히 뭐 때문에? 관절염. 관절염이 있으면 어때요? 겨울 되면 윤활작용이 약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안에 있는 관절액이나 이런 것들도 더 윤활작용을 덜 못해주겠죠. 그럼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이런 관절염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뭐 마사지 같은 방법도 있고요. 특히 노령견이면 겨울이 아니더라도 관절 영양제 같은 거 정말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뭐 먹이고 있지 않다면 저 같으면 오메가3 그리고 노령견이니까 오메가3는 다른 부분에도 되게 좋아요. 심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항산화 작용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관절염에도 소염 작용이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랑 아니면 뭐 더 신경을 써주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들어있는 거. 근데 영양제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있는 아무 영양제 그냥 사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돈만 쓰고. 아 사실 제가 이제 뭐 추천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아직 그냥 제 맘대로 막 얘기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는 우리 영양학 전문 선생님과 함께 또 좋은 영양제 추천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잔인한 계절 겨울 특히 이제 실내에서 우리가 신경 써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이외에 또 아 이런 건 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뭘 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안녕!